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파일이 오픈해서요. 이번에는요. 3-3번이랑 4번 합성할 거예요. 3-3번이랑 4번. 스노보드? 그죠? 스노보드 타는 거. 지금 한쪽에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를 저쪽으로 옮길 건데요. 어렵게 하는 방법 말고 쉽게 하려 그래요. 쉽게 하려면은 우리가 하듯이 뭐 매직 이레이저 사용해서 지워도 되겠고요. 매직 이레이저 사용해서 지울 때요. 톨러런스 수치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해보고 또 취소하고 해보고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맞게 되어져 있으면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요, 좀 흐려진 표시가 나려면요, 지우개로 지울 때요, 자, 지우개로 지울 때, 지우개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직 지우개 말고요, 그냥 이레이저라고 있어요. 그냥 이레이저 지울 때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레이저 중에 부드러운 이레이저 큰게 있어요. 이렇게 큰 게, 여기 주변을 한번두번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니까 밑에서 왔다 갔다 해도 영향권에 들어있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멀리 퍼지는 영향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브러쉬 중에서요, 위쪽에 지우개, 지금 지우개 브러쉬 중에서 위에서 부드러운 200 있죠? 그세 번째 줄에 부드러운 200,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두 번, 한 번, 두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지워진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살짝 지워졌죠? 요랬는데 이렇게 지워졌죠? 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죠? 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우개로요. 그죠? 지우개로 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한두번 했는데, 밑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워진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합성을 했습니다. 너무 바싹 됐나 보다. 그러면 많이 지워져요. 밑에서 영역 밖에서 지워도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